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굉장히 신기한 친구를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지금 아기 펭귄이 현재 태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펭귄이 갓 태어났을 때 어떻게 생겼고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키우는지 제가 가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볼게요. 렛츠기립. 아오 판타스틱. 아우, 우선 펭귄 애기 펭귄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펭귄 아가들 밥 준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온도 올리고 있고요. 우와, 눈이 자고 있어. 자고 있는데 두 시간마다 밥을 먹이신대요. 그래서 시간 맞춰 왔거든요. 어, 오, 일어났다. 아이고. 아, 이거 인형 해줘야 되나요? 네. 이 친구가 어느 펭귄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이 종류랑 혹시 어디에 사는 친구일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얘는 훔볼트 펭귄이고요. 네네네. 남아메리카에 서식을 하는 펭귄입니다. 아, 남아메리카, 남미. 네, 좀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펭귄이에요. 아, 그래서 인추가 다 따뜻하게 되어 있구나. 여러분, 펭귄 새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새끼 펭귄. 펭귄 새끼라고 하면 또 뭐라 하더라고요. 네. 뭐야? 와, 이거 너무 귀엽다. 배가 엄청 커졌어요. 와, 이거 가운데 줄이 뭐예요? 배 털이 없는 거죠? 네, 여기가 이제 나중에 알 품는 알선이에요. 알 품을 때 쓰는 거. 이제 저 부분으로 알을 품습니다. 아, 지금 머리 가두지 못해가지고 머리로. 아, 이게 너무 이쁘다. 며칠 있다가 또 나중에 촬영하러 올 건데 그동안 무럭무럭 자라길. 이제 네. 눈도 이제 완전히 뜰 거예요. 아, 좀 다른 게 지금 눈 완전 실눈 떴고. 네네네. 이제 이게 하루하루 다르게 눈 크기 커지고. 네. 지금은 목도 못 가누는데 이제 목 가누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스스로 앉을 수 있고. 그때 네네. 되면 털도 고르기 시작할 거예요. 와. 와, 이 친구는 스스로 파악한 건가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세 번째 펭귄 아이인데 지금 여기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거 보이시죠? 보통 이게 파악을 하려면 며칠 정도 걸리나요? 보통 이제 네네. 타공을 시작하면 한 3일까지, 길게는 3일 정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아, 오. 지금 난항이 안에 달려 있는 거죠? 네, 아마 이쪽에 난항이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첫째 태어나고 나서 여러분 지금 약 7주 지났나? 근데 여러분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뭐야? 첫째예요? 네. 이렇게 둘이. 우와. 뭐야? 왜 머리 왜 이렇게 돌리지? 이렇게 머리를 돌리는데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 지금 첫째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다 컸고요. 지금 그때와 다르게 손뭉치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 세 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혹시 사육사님, 그 지금 총 몇 마리 태어난 거예요, 여태까지? 저희 이제 9마리. 9마리요? 네, 지금 수조에 엄마 아빠 펭귄이 키우고 네. 있는 친구 한 마리도 있어요. 오, 그러면 그건 자연부화네요? 네, 자연부화. 아. 얘네들은 인공부화로 지금 9마리 있어요. 와, 여러분들, 와, 여기 꼬부리도 있어요. 그때 첫째 처음에 태어났을 때가 요만한 첫째를 봤었고, 진짜 작죠? 저기 안에 지금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 진짜 온몸에 알코올 소독약을 다 뿌려가지고 최대한 친구들에게 안전을 이제 유의해서 들어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사육사분께서 이제 먹이를 주실 건데 이렇게 정확하게 정량을 재가지고 정확한 시간에 밥을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와, 굉장히 맛깔스러운 양미비를 이렇게 손질을 잘 해놔주셨네요. 아니, 너 자꾸 왜 머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 아이고, 배 뚫뚝이.
아이고. 제가 첫째 봤을 때 그때랑 똑같네. 얘는 노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큼 된 거예요? 이제 얘는 한 일주일 정도? 역시 처음과 똑같이 이렇게 무게를 진짜 수시로 실시간으로 먹이 먹일 때 재셔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볼 수 있게 특권도 주신 것도 감사하니까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나중에 여기 아이들 오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작아서 안 되고요. 나중에 크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여기 친구가 지금 이거 생선을 갈아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자연에서는 펭귄 엄마가 보통 어떻게 줄까요? 펭귄 엄마들이 펭귄 밀크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게 자기가 밥을 먹은 걸 이제 개원해서 점도를 조절해서 새끼 성장 상태에 따라서 이제 물기를 조절해서 준대요. 어, 진짜요? 네네. 아 진짜요? 아 거의 진짜 여러분들 심쿵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여기 촬영 와서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볼 때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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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는데 너무 이쁘죠? 저는 비록 이렇게 친구들을 위해서 좀 멀리서 촬영만 하고 있지만 아이고 아이고 지금 밥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밥 시간이어서 아이고. 우선 이렇게 계속 먹이를 먹이시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자연부화한 친구도 어미랑 같이 있는 것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얘 진짜 보면 볼수록 되게 웃겨요. 머리를 이렇게 하면은 제 머리를 따라하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상 안 보이는데 제가 머리를 갸우뚱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인생 다 산 것처럼 축 늘어진 느낌. 참 웃겨요 그냥. 와, 그리고 이 친구는 조금 커서 그런지 엄청난 정성과 공을 들여야지 친구들이 잘 살 수 있는데 이거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펭귄 뭐라 해야 되지? 펭귄 천국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혹시 그 자연부화한 아이 있잖아요. 네. 그 친구는 몇 마리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한 마리. 한 마리 있어요? 한 마리 태어났어요. 아, 그럼 엄마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유식 펭귄 밀크?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네, 스스로? 맞아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자 참고로 이 친구들은 훔볼트라는 펭귄 종류인데 나중에 크면은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처럼 성장을 합니다. 이 친구도 처음에는 이제 자연부화를 하려다가 엄마가 알을 조금 미숙하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보통 알을 처음에 낳으면 좀 미숙하대요. 그래서 이제 자연부화를 못하고 인공부화를 생각을 했는데 또 다행히도 잘 낳아준 친구라고 하네요. 약간 스토리가 있는 친구죠. 우와 진짜 하나하나 다 쓰시네요. 그럼 하루 만에 50g도 찐 거네요 거의? 대박. 아침에 500이었는데 지금 이제 578. 아침에? 우와 부쩍 큰다. 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온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보통 펭귄 엄마들이 이제 돌보기 때문에 품웜이니까 따뜻한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제 현재 거의 20도에서 22도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몸에 솜털이 빠지고 점점 솜털이 빠지면서 이제 보온을 할 수 있는 털들이 많이 자라나고 있어서 이렇게 덮어주는 거라고 하는데 아이고 저 뭐야 또 귀여워. 얘네 그냥 왜 이렇게 귀엽지? 겁쟁이라고 해요 얘네들이. 아 사육사님도 맨날 봐도 조금 겁먹는 거죠? 지금 한 달 정도 되면은 네네. 되게 사춘기 애들처럼 아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거든요. 아 조금 서운하시겠어요. 네, 지금이 딱 그 시기인데 또 이 시기 지나면 또 괜찮아져요. 그럼 보통 여기 지금 친구들 한 두 달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럼 나중에 저기 엄마 펭귄 있는 데 쪽은 보통 어느 정도 돼야 좀 갈까요? 수영 연습도 다 하고 한 6개월? 아 거의 그 정도 돼야 돼요. 엄청 오래 돼야 되네요. 와 좀 더 있어야 돼요. 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자연부화 시킨 아이가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얘가 훔볼트 펭귄이구나. 그 뒤에 지금 엄마 뒤에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약간 오골계 같은 친구. 이렇게 해서 우리 펭귄 아이들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굉장히 사육사분들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가지고 잘 지내고 있고요. 나중에 우리 펭귄 친구들 소식을 중간중간 계속 전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1탄이고 나중에 또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